지금 김포 솔터 축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멀리, 첫 경기라서 그런지 사람들 엄청 많이 왔나 봐요. 얼마나 많이 왔고 또 경기장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시죠. 고준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죠. 규모가 그렇게 큰 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스파이가 있죠? 자, 이제 캠프라 FC 컴퓨터 승리! 파이팅! 당겨 주세요! 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 올라가면 티켓 박스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경기장이 보이네?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안 들어가도 경기장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이런 K리그 경기장이 있나요? 티켓 박스가 여기 있는데 상당히 귀엽죠? 진짜 이거야? 네, 되셨어요. 네. 마스크랑 클래퍼. 떨면 없어지지? 없잖아. 아쉬운 게 기둥이 하나 있네. 이 기둥. 김포 선수들이 첫 경기라서 오면서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김포 선수들이 승리의 오미오메 시작합니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이 상당히 귀엽다. 원래 천석 정도였는데 5천석으로 증축을 했다고. 바로 앞에 소프트즈가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마스크 가볍게 보니까 봐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 뛰길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이긴 하네요. 박대현 선수 바로 1번 오후 7시, 2번 오후 7시 30분 이랬는데 그렇게 합류한 윤보상 키퍼. 공격을 졌다. 김현수 선수, 김선민 선수, 서보민 선수, 시바노 선수도 모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되게 많은 선수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고 K그룹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방출할 시간 있을 건 다 있네요. 기자석, 중계석 무엇일까요? 세 경기 치르는 동안 시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정답은? 여기 입장하는 데가 있고 여기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좀 무섭긴 하더라고 밑에 있으니까. 김포 FC 솔터 축구장 홈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안내문 같은 게 좀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경기장 안내도나. 아쉬운 게 매점이 안 보여서 이쪽에서 보면 버거킹이 하나 있거든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오긴 좀 그렇고 지금 시간상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마실 거라도. 저희가 경기장인데요. 전 지금 편의점 가려고 이 정도로 왔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늦겠어. 꽈배기랑 찹쌀 도넛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데 킥오프 봐야 되는데 스타팅 라인업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힘들어. 다시 한번 우리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뭔가 되게 친근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 승리의 박수 보내주세요.